아, 안녕하세요. 어, 뭐 강아지, 강아지. 어, 강아지를 데리고 어디 가? 한번 찍어주세요, 강아지요. 예? 강아지. 아, 강아지 한번 좀 찍어주고 싶다고요. 어,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우리 가게 세탁소. 아, 세탁소세요? 네. 아, 근데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오신 거예요? 네. 어머나. 근데 보통 강아지를 이제 이렇게 산책시킬 때 직접 걷게 해주는데 아, 지금 네. 나이, 눈이 안 보여요, 강아지가? 강아지가? 아, 나이가 많구나. 아, 몇 살이에요, 지금요? 12살. 아이고. 아이고, 아. 예.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 손태는 건 괜찮나요? 혹시 놀라진 않나요? 아, 아 그러면 저 혹시 얘기 좀 한번 나눌까요? 여기 잠깐 가서? 어, 혹시 예, 강아지한테 저희 좀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어머니? 저 이름이 뭐예요, 우리 강아지? 토토. 토토? 네. 그럼 토토는 태어났을 때부터 함께 있었나요? 아니면? 40일 돼가지고 분양 받아가지고. 아, 어, 제가 토토를 좀 안고 있어도 되나요? 제가 강아지 좋아해서. 예. 강아지 아니고 한 번 줘요. 어 괜찮아. 어머니한테 강아지. 토토야 안녕. 이올라 만나. 이올라 만나. 토요일 이런 게 제일 이게 제일 민망하죠. 아. 카메라를 걷어주세요. 조세호 씨한테 간 게 2초도 안 됐거든요. 단 1초도 여기는 못 있던데. 한 번만 더 알아볼까요? 오늘 괜찮나요? 혹시 좀 불편하시면 안 주셔도 돼요. 아니요. 한번 불러보세요. 토토야. 토토야, 삼촌 뽀뽀. 토토 한번 먹어. 아이고, 싫대. 토토 한번 먹어. 아이고, 너무 싫대. 토토야, 토토. 어, 토토. 어, 이거, 어, 턱을 한다는 거는 사랑한다. 어,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토가 얘기하잖아요. 네. 토토가 저를 사랑한다는 거. 어, 네. 토토야. 이게 저는 네. 보면서 그래요. 이제 말로는 표현 못 하잖아요, 강아지들은. 네. 얼마나 토토도 얘기를 했다 그러면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고만 좀 하라고. 뭘 고만하라는 건지. 뭐 고만해요. 뭐든지, 뭐든지 고만해요. 고만해요. 자기가 좀 고만해요. 고만할까요? 예. 네. 네. 어머니 좀 고만할까요, 제가? 이쪽에서 말씀하시니까. 이쯤에서 고만하고. 예, 고만. 어, 어머니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 세탁소는 잘 드세요, 요즘요? 예전보다는 좀 못하지만은 아... 워낙에 우리 아저씨가 기술이 좋아요. 아, 그래요? 인정을 받고 있어요, 동네에서. 그럼 아저씨는 지금 저 근무를 하고 계시고? 예, 예. 사실 저 어머님의 고민도 또 좀 궁금한데 어머님은 어떤 고민이 있어요? 저요? 저는 그냥 고민은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예. 예, 근데요? 예, 이제 아프니까 나이가 먹어서 예. 시력이 좀 안 보이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유, 근데 왜 토토를 이렇게 좀 찍어달라고 그러신 거예요? 아무래도 저보다 좀 수명이 짧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프니까 그래서 좀 두고 보려고요. 아, 나중에 이 방송을 네. 통해서 토토를 다시 네. 좀 보고 싶으셔서. 아, 오히려 저 상금 100만 원 받으면 토토한테 주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아, 주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눈을 고칠 수 있으면 눈을 고쳐주고 싶어요. 아, 저 고칠 수 있어요? 안 된다 그래도. 아, 그래요? 아. 고칠 수 있으면 뭐 바로 고치시겠죠. 아, 네. 저희가 유퀸 선더 블록이라고 그 퀴즈를 다섯 개를 다 맞추시면 100만 원의 상금을 저희가 드립니다. 아, 그래요? 바로 앞에 그 건너편에 은행 있거든요? 은행에서 100만 원 찾아드려요. 어, 그래요? 예. 어, 갑자기 그 100만 원 들으시니까 입가에 웃음이 살짝.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문제를 푸실지 안 푸실지 이제 결정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유퀴즈라고 네. 물어보았을 때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좋아요, yes, yes I can 뭐 여러 가지로 좋다 하는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 준비되셨죠? 네. 자, 여쭤보겠습니다. 유퀴즈? 유퀴즈. 당신. 아, 아 이게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아, 뭐라는 거야? 아, 그래서 아, 저희가 여쭤본 거예요. 아, 퀴즈를 하시겠냐고. 퀴즈 하시겠습니까? 아, 그래서 아, 자, 유퀴즈 할게요. 오케이. 아, 자, 우리 화이팅.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토토 화이팅. 아, 지금 맛있는 냄새가 나나 봐요. 어, 진짜, 어, 세상에서. 자, 문제를 하나 써줘. 우리 토토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토토야, 토토야 이거 하나 봐. 어떤 걸로 할까? 토토야. 어느 거? 요거. 요거, 요거. 어. 자, 3번 문제입니다. 괄약근은 우리 몸 50여 군데 있는 근육으로 신체 기관의 통로라 입구를 조이고 푸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괄약근이 없는 곳은 어디일까요? 1번 항문, 2번 입술, 3번 모공. 모공. 3번 모공. 모공. 3번 모공. 왜? 한번 열리면은
땀이 잘 나잖아요. 자, 정답은? 틀렸어요? 3번 몸통당이다. 자, 세 번째 단계까지. 아. 자, 이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두 문제만 맞추시면 상금 100만 원. 지금 좀 기분이 좀 어떠신지요? 글쎄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욕심이 생기네요. 아, 그렇죠. 아, 맞아요. 욕심을 내면 안 되는데 자꾸 욕심 생기죠. 네. 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로마 시대 유명한 정치인이자 장군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했다고 알려진 이 말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2번 주사위는 던져졌다, 3번 브루투스 너마저.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한 말이에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어, 왜? 네? 알고 계셨던 문제입니까? 아니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게 싸우러 갔습니다. 왠지 주사위는 던져졌다. 네. 정답은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답! 우와! 자, 이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다섯 번째 문제를 맞추시면 100만 원을 바로 저희가 현찰로 ATM에서 찾아드리는데, 요거 저기 사장님이 아시면은 요거 뭐라 그러실까요? 엄청 기뻐하겠죠.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갑자기 우리 토토하고 산책 갔다 온다 그랬는데 네. 갑자기 100만 원을 지금. 뭐 토토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토토한테요? 네. 상금 타서 맛있는 거 사줄게. 아, 토토가 알아듣네. 알아들어. 알아들어. 자, 마지막 100만 원. 장모님 화이팅. 마지막 문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근데 찬스는 쓰셨기 때문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장 최근까지 생존해 있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파블로 피카소, 2번 마릴린 먼로, 3번 고종. 가장 네. 야. 셋 중에서 제일 나중에 돌아가신 나중에 간 사람이요? 1번 파블로 피카소, 2번 마릴린 먼로, 3번 고종입니다. 자, 마지막 이거 찬스 써도 되는 거죠? 찬스를 쓰셨어요. 쓰셨어요. 다 쓴 거예요? 네. 예. 아. 자, 지금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찬스 다 쓰셨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여기서 오늘 100만 원의 향방이 결정이 됩니다. 자, 마리나 몰로? 마리나 몰로. 2번 마리나 몰로 선택하셨습니다. 정답은요. 만약 2번 마리나 몰로가 맞으면 100만 원의 현금을 상금으로 드립니다. 정답은요? 피카소예요? 1번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아, 생각하셨구나. 아, 피카소라고 했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군요. 아, 아쉽습니다. 아,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 아쉽습니다. 토토가 문제를 잘 뽑았는데. 네. 자, 그러면 저희 저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어머니 선물을 저희가 네. 아, 이 선물이 어머니께 이렇게서 이제 비를 안 받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토토는 우산 씌워 주시고 이렇게 걸으시면 어떨까 해서 네. 한번 네네. 써보시겠어요? 저요? 예. 네. 어떠세요? 어때요? 아, 잘 어울리시는데요, 어머니? 아, 근데 어울리신다. 아, 좋아요. 아니, 가끔 비 오실 때 그리고 다닐게요. 예. 예. 아, 이렇게 들어가시면 사장님 깜짝 놀라시겠는데요. 아,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예. 어머니, 혹시 여기 근처에 맛집 없습니까? 저 점심을 좀. 점심이요? 예. 근데 제가 또. 지금 여기 알턴이를 하나 뽑아서 예. 죽이나 뭐 죽을 좀 알턴이를 뽑아가지고 죽을 지금 다른 거 콩국수 아니면 죽 둘 중에 하나를 먹어야 돼요. 여기 뭐 근처에 혹시 뭐 씻기 좋은 거 뭐 네. 아, 닭갈비? 아, 그거 어디 여기 근처에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거길 한번 가봐야 돼. 닭갈비. 아, 제가 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닭갈비를 시켜서 말씀드려요. 아, 시켜서? 아,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들어가세요.